이동수석으로. 내년에는 이 사람이 마음의 고통을 조금 겪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이럴까 저럴까 근데 고집이 있어서 지금 어떠한 결정을 안 내리고 있나 봐. 내년 4월에 국회의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냐 안 되냐?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비밀의 정원 비원궁입니다. 네, 선생님 생년월일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럽지만 해보죠. 아, 이거 꼭 물어봐야 돼요. 아, 힘들다, 이거 선생님께서 진짜. 진짜 부담스러워 하시죠? 네. 네, 그럼에도 정말 불구하고. 힘들어요. 이게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오거나 그분의 음성이나 이런 게 들리면 훨씬 더 편한데. 당연하죠. 지금 PD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차라리 말하는 게더 쉬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잖아. 들리는 음성, 목소리나 이런 거를 봐서도 더 편안하게 하는데, 아무리 실령님의 그래, 영검함이 계신, 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보기는 하겠지만은, 다 보고 나면은 저 후회한다니까요? 이렇게 했으면 더잘 봐드렸을 텐데, 아, 이런 점사가 더 있었는데, 하고 나면 후회한다고. 전화 주시죠. 뭐 아쉽다고. 네. 아, 해주세요. 이번에 85년 네. 2월 11일 음력이군요. 야, 이 사람도 고집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겠다. 야, 이분도 이제 보이는 대로 말할게요. 고집이 세다. 머리가 굉장히 좋다. 지식이. 이사 줘가지고 공부 안 하면 해먹을 게 없다. 그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사람은. 굉장히 언변도 뛰어나고 지식이 굉장히 많은 게 보여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일찌감치 이분은 외국이나 타국을 왕래를 하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고 사주팔자에 있어서도 지금 나이가 40대가 전인데도 빨리 이름이 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내 생각에는 연예계 쪽은 아닌 듯 싶어요. 왜? 아까 공부 줄로만 자꾸 보여줬거든?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많잖아. 학자, 연구원, 뭐 박사, 이런 식으로 나라에 녹을 먹는, 이 사주는 분명히 나라에 나중에 녹을 먹는 사주가 분명하시다 그래. 그러니 이분은 공부 쪽으로 풀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맞고, 고집도 보통이 아니고. 왜? 사람이 너무 유능한데, 지금 내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에는 너무 사람이 괜찮아서 스카웃 하려고 한다는 그런 거 있잖아. 누구든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이렇게 막 데리고 가려고 왜나 그런 게 자꾸 보이지? 아무튼 그만큼 대단한가 봐. 이동수가 있어요? 전 이제 아, 이 사람 아, 아니까. 그래? 예. 이동수석으로. 내년에는 이 사람이 마음의 고통을 조금 겪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이럴까 저럴까 근데 고집이 있어서 지금 어떠한 결정을 안 내리고 있나 봐. 그래서 할머니가 처음에 고집이 있다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이동수는 있다고는 해. 이 내년 같은 해운년에는 이분이 분명히 이동을 할수 있고 빠르면 아직 지금 음력 10월이잖아요. 올해 안 해도 이동을 하려면 하는데 올보다는 내년에 기운이 조금 더 많고. 그러네. 이분이 내년 4월에 그냥 얘기할게요. 나 해줘. 정치인이에요? 이 젊은데? 네. 내년 4월에 국회의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또 의심할까봐 그 정치인 이준석 씨예요. 아, 그래? 네, 이준석 씨라고 해야 되나? 이준석 님. 예, 네, 맞아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나오셨고 공부 잘하시고 언변 잘하시고 고집 세다는 얘기도 이제 그런 평판도 있죠. 근데 이제 핵심은 내년에 총선에서 국회의원 뭐 배지를 가냐 못 가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된다 안 된다가 지금 제일 그거잖아. 그치? 이제 뭐 워낙 정치가 이제 복잡하니까 저도 정치 뉴스를 안 보는데 그니까. 이름이 많이 언급이 돼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냐 안 되냐. 사실 이게 이제 당락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되냐 안 되냐? 네. 안 된다. 힘들다. 아슬아슬하게 어렵다. 할머니 말씀은. 어렵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어렵다. 이분이 되려면 어느 누가 하나가 미끄러져야 돼. 되려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분은 어렵다.